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걸음마를 갓 시작한 아이들부터 한뭐 36개월 정도의 아이들까지 엄마와 함께 아주 즐겁게 움직여 볼수 있는 그런 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노래 한번 잠깐 배우고 시작해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가사 보시면서 1절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런 가사예요. Walking all around, honey mine, honey mine. 자, 우리 같이 빙글빙글 돌으면서 좀 걸어볼까? 쑥 둘러가면서 걸어볼까? Honey mine, honey mine. 우리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honey라고 하죠. 오, 내 사랑, 우리 아가. Honey mine, honey mine. Walking all around, honey mine, honey mine. 이렇게 가사가 반복되다가 마지막 단에는 Walking all around, looking oh so fine. 자, looking 요거는 보통 영어 가사에서는 ing 있는 발음들을 정확하게 잉 이렇게 안 하고 쓱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약간 N의 발음 받침 정도로 해서 looking oh so fine. 좋아. 그렇게 잘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2절은 bouncing up and down, honey mine, honey mine. 그러니까 우리가 bounce 하다 보면 up, down 이렇게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bouncing 하면서 아이랑 같이 놀 거고요. 3절은 twirling all around, honey mine, honey mine. twirling이 뭐죠? twirl 한다는 거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뭇잎 같은 것들이 떨어질 때 이렇게 뱅글뱅글 춤추듯이 돌면서 떨어지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뭐방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twirling all around 하는 그런 활동을 함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가사 중요한 단어들 walking all around, bouncing up and down, 그리고 twirling all around 요 부분 한번 잘 기억하시고 어머님들도 함께 노래 부르면서 우리 아이랑 같이 놀아보세요. 아참, 이 노래의 중간 간주는 너무나 사랑스럽거든요. 우리가 노래와 노래 사이에 나오는 반주를 간주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 손잡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이제 함께 좀 스킨십 하면서 움직이다가 그렇게 간주 부분이 나올 때는 가볍게 아이랑 같이 이렇게 락킹 하면서 춤추는 것도 너무 즐거운 방법이고 또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자, 음악과 함께 우리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우리 승현이 엄마랑 같이 걸어볼까? Walking all around, honey mine, honey mine. Walking all around, honey mine, honey mine. Walking all around, honey mine, honey mine. Walking all around, looking oh so fine. Bouncing up and down, honey mine, honey mine. Bouncing up and down, honey mine, honey mine. Bouncing up and down, honey mine, honey mine. Bouncing up and down, looking oh so fine. 이번에는 뱅글뱅글 돌아보자. Thank you.